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제트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달이 뭔지 한번 이름 적어주실까요? 크림슨 미스트라는데? 나가. 자, 오메님, 당신이 좋아하는 스킨은? 스카이님은 무슨? 파버님은 무슨 스킨을 좋아하실까요? Good afternoon, everyone! 자, 밴쿠버의 스킨 티어표 만들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벤달 스킨, 현재 계속 판매되고 그리고 유명한 스킨 27개, 6개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모든 벤달 스킨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티어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은 S등급에서 D등급까지.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스킨을 쓰고 있는지 한번 댓글로도 꼭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벤달은 몇 등급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쿠로나미 벤달을 쓰고 있거든요. 오늘 한번 어떤 벤달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혹시 본인도 참여하고 싶으면 디스코드 링크 더보기란에 디스코드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직까지 최애스킨 뭐 마샬도 보고 오딘도 보고 여태까지 다 봤는데 구독을 안 눌렀다? 지금 당장 눌러주시면 되고, 좋아요도 지금 누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나와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혼돈의 서막 벤달 티어 소개하게 될 이제 데드록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근본 스킨 나왔습니다. 이 혼서 벤달이 약간 뚱뚱한 느낌이 있습니다. 중요 부위 장치에 코어가 있어가지고 만약 여기서 Y키를 눌러보신다면 그 코어가 위로 툭 튀어나와서 또 앞날개랑 뭐 막 펼쳐지고 되게 멋진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 외형부터 합격이죠. 이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제트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벤달이 뭔지 한번 이름 적어주실까요? 크림슨 미스트라는데? 나가. 자, 오멘님, 당신이 좋아하는 스킨은? 스카이님은 무슨? 파버님은 무슨 스킨을 좋아하실까요? 나니? 나가. 나가. 그쵸, 혼서죠. 이거 협박 아니야 거의? 똑바로 대답해. 오버드라이브 이러지 말고. 아, 그쵸? 혼서죠? 아무튼 이렇게 조사해봤는데요. 우리 뱅크버님도 이 혼서가 가장 1차 탑급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판단하기 앞서서 모든 스킨들은 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스킨 티어표를 댓글로 한번 만들어봐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봐볼게요. 혼돈의 서막이 되게 유명한 스킨이긴 한데 굉장히 이펙트들이 굉장히 많이 잘 들어갔어. 색깔도 되게 잘 좋아야 됐고 소리도 되게 체인 소리에 정말 잘 어울리는 스킨. 스킨이죠?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정말 잘 만들었다. 저는 이거 혼돈의 서막 이건 S등급으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쿠로나미 소개할 아이스입니다. 예, 먼저 쿠로나미 가격을 보자면은 2375VP입니다. 자세히 보기 하면은 노래가 두 가지가 나와요. 또 한번 자세히 보면은 여기 안쪽에 물 같은 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총을 쏘면은 총알이 뭔가 물 같기도 하고 옛날 닌자? 그런 거 같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몇 등급인 것 같아요? 당연히 S죠. 사실 크로나미가 저번 최애 스킨 시리즈 때 안 나왔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사실 저도 메인으로 쓰고 있긴 한데 지금은 사실 질렸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선택한 이유가 저는 나루토를 되게 좋아해서 닌자 스타일 되게 좋아합니다. 줌도 굉장히 세련돼 있고 전체적으로 칼 같은 느낌이 있어서. 크로나미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마지막 처치죠. 저는 이거 S등급으로 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체감시자 벤달을 소개하게 된 오맨입니다. 시체감시자 벤달은 2175VP로 다른 벤달에 비해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총소리와 줌을 켰을 때의 깔끔함, 이 장전 사운드, 그리고 수환 모션이 예쁘기로 소문난 그런 벤달입니다. 무엇보다 마무리 모션이 예뻐서 가격에 비해 절대 비싼 스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빛감이 저번 최시리즈 때 한번 나왔었는데 굉장히 쫀득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부드러워요. 특히 수압 모션이 앞에서 모아지는 게 과연 이게 몇 등급일지. 사실은 제 감시자가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죠. 나도 근데 사실은 막 쓸 것 같진 않아요. A등급으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메이즈 펑크 벤달을 소개하게 될 럭키블럭입니다. 메이즈 펑크 벤달의 좋은 점, 소리가 아주 단단해요. 써보세요 한번. 오. 여기 총 장전하는데 보시면 어떤 줄이 있거든요. 다른 총에는 없는 겁니다. 메이즈 펑크도 진짜 굉장히 신경 되게 많이 썼죠. 발로란트가 약간 라이엇이 벤달이 되게 많이 잘 팔리니까 정말 신경 쓴 스킨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메이즈 펑크다. 이거 가격이 얼마죠? 1775VP입니다. 와, 1775에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거?
근데 벤달이랑 어울린가? 저는 별로 어울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과연 총인가 과연 기차인가 조금 헷갈리는. 뭐 근데 이것만의 특징이 있죠? 전기랑 이런 거. 난 사운드 들어볼까? Spike down. Defender spawn. Left me no choice, kid. 근데 만약에 본인이 예산이 좀 빠듯한데 좀 특이한 벤다를 쓰고 싶다, 조금 신경 쓴 벤다를 쓰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거 추천하긴 합니다. 효과는 많이 없지만 디자인이 약간 바닐라에 좀 윗단계? 비등급 뜰게요. 비등급.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글리치팝 벤다를 소개시켜드릴 스카이입니다. 글리치팝 벤다는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해당되는 2175 VP 가격을 하는 스킨입니다. 이 스킨에 대한 장점을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각종 귀여운 이모지와 이런 팝아트들이 마구마구 포함되어 있고, 많은 유저분들이 레딧이나 커뮤니티에서 이 총으로 뭐 헤드샷, 프릭샷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맞고 이제 에이스 소리 들으면 만족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글리치팝이 저번 시리즈 때 사실 우승 후보 중 하나였는데, 근데 진짜 이게 벤달 중에 두꺼운 편인데 근데 진짜 잘 맞고 마지막 처치 할 때도 굉장히 뿌듯해. 이렇게 약간 이거 뜨면 약간 나도 살 것 같아 상점에서는. 근데 가격 대비 디자인들이 잘 되었나,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아니긴 해요. 비등급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버드라이브 스킨을 맡게 된 빵모라고 합니다. 과열 상태라는 뜻인 총이고요. 필소리는 조금 웅장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고, 총 조준 뒤에 입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제 Y를 누르시면 총구 쪽 앞에가 열리고 닫히는 모터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지식거립니다. 가격은 2175 VP로 조금 비싼 가격을 자랑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다 소리 듣는 그런 스킨입니다. 등급은 이제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SSD 몇인 것 같아요? 아 당연히 S죠. 일단은 디자인은 진짜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약간 좀 애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이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아 효과는, 아 가격이 다 여기로 갔네. 이거는 C등급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매니아층이 있긴 하겠다. 내가 계속 마이크 안 되니까. 자, 크로노보이드가 사실 저번에 이겼었죠? 내가 이게 최애 스킨으로 뽑았었는데 그때는 진짜 내가 완전 벤다를 몰랐을 때고, 막상 여러 스킨들을 다 썼을 때는 최애가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근데 그 값은 그래도 디자인에는 다 들어갔다. 등급 자체로는 맞아. 와 이거는 진짜 신경 많이 쓴 것 같긴 하다. 그때 당시는 1등이었지만 지금은 벤다리랑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C등급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페리움 벤다를 소개하게 된 제트라고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스킨이고요. 내가 요즘 총이 안 맞는다, 좀 슬럼프가 왔다 하면 이 스킨을 한번 써보는 경우에는 다 헤드에 총알이 꽂힐 정도로 거의 뭐 에임핵 스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페리움이 이것도 2175잖아요 근데 되게 앞뒤가 짧다, 그래서 좀 잘 맞는 걸 수도 있어. 이것도 중국에 진출하면서 나온 스킨인가요? 이거 아는 사람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실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과는 S등급이다. 이런 느낌이구나. 마저씨 어떻게 되지? 아 우리 그때 이거 최애 때도 봤었구나. 맞아. 아 근데 역시 가격이 여러분들 뭔가 어? 이 벤달 스킨이 왜 이 가격이지? 싶은 것들은 마지막 처치에 힘을 좀 많이 쓴 거야. 저는 이거 D등급 주겠습니다. 쓸데없는 거에 힘을 준 것 같아요. 이번 소개할 스킨은 크림슨 비스트로, 일단 첫 번째 드는 모션에서 일단 불이 뿜어져 나오고요. 자세히 보기를 누를 시 용암이 나옵니다. 오, 이거 최애 때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다만 킬 사운드랑 킬 모션, 마무리 모션은 없지만 근본 스킨, 프리모디엄보다 더 선배, 1775. 가격이 굉장히 싼데 확실히 그 싼 맛이 있긴 하네. 외형만 신경 썼다. 이거 D등급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라이오브시스 아이스테이시스를 하게 된 낙인이고요. 총을 보시면 총을 쏠 때마다 드릴이 막 돌아가고요, 막 놀이새가 전진 후퇴합니다. 팔개 반동으로 인해 얼음이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파판이 생겨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면은 부드름이 생겨요. 그리고 소리 임팩트가 없음에도 금속 소리 자체로 나기 때문에 묵직하고요. 옆에는 디테일적으로 냉각 장치와 냉각 밸브를 만들어 놓았고 딱 적당해서 깔끔하니 좋습니다. 아 이게 1775밖에 안 하는구나. 본인 생각하기에 몇 등급인 것 같아요? S등급으로 봅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사실은 최스킨 시리즈 할 때는 몰랐는데 냉각이나 이런 기능적인 것들이 디테일하게 있긴 했네요. 디자인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얼리는 거 다른 2175보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렴한데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거 A등급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번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애보리 꿈나에게 고양이 벤달을 소개하게 된 바이커스라고 하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고양이 벤달 Y를 누르시거나 통기 모션을 잘 살펴보실 때 동물들의 외관을 잘 살펴볼 수 있고 이제 롤에 있는 별 수호자의 컨셉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마치 발로란트 같지 않은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귀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등급 티어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본 적 없는 별의 커비. 내가 그때 한번 리뷰했었을 때 별의 커비 같은 킥 소리도 약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생각나긴 하네요. 제가 여태까지 벤달 리뷰를 할 때 벤달은 좀 부드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A등급으로 낮추겠습니다. A등급인 이유는 벤달이랑 어울리진 않아요. 귀여운데 게임플레이에는 어울리진 않는다. 냉정하게 화려하긴 하네요. 모든 걸 다 잘 쓰는 사람들은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락시스를 소개하게 된 큐라고 합니다. 총소리도 엄청 무거우면서 쫄깃하다고 아주 유명까지 한데요. 그리고 자세히 보기엔 더욱 특별하죠. 살아있는 느낌을 짜릿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처치는 죽은 사람 모두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본인은 이거 S등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아락시스는 오퍼레이터에서 제가 1등으로 뽑았던 시리즈 중 하나인데 저도 정말 잘 씁니다. 경쟁에서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 내가 항상 주워오는 스킨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아락시스예요. 아락시스는 잘 맞긴 하더라고요. 장수풍뎅이에요. 그치? 장수풍뎅이 중이네. 소리 들어볼까요? 아 이렇게 다 올라... 아 나 이거 몰랐네. 다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는데 심플한 제 기준에는 이거는 스킨 자체로 봤을 때는 A등급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일부로는 저희 한 13개 지금 14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반이나 더 남았습니다. 나머지 아직 안 나온 스킨들 13개 14개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댓글로 뭐 어디 있어요 뭐 없어요 제발 하지 말고 다 있으니까 2부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여기까지 봤는데 아직까지 구독을 아직 안 누른 사람 있나? 설마 있으시면 지금 눌러서 다음 주에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여태까지 봤던 스킨들 중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몇 등급인지 본인 몇 등급인지 예시로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부 때 뵙겠습니다. 끝!